안녕하세요. 달코왔습니다. 아, 수국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목수국도 많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또 저는 이렇게 땅에 노지에 이렇게 심어 놓은 수국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어요. 이렇게 맺히고 있고 또 이렇게 맺히고 있고요. 떡갈잎 수국은 아직 꽃봉오리가 오지도 않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떡갈잎 수국이고 저건 하모니 떡갈잎 수국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바닐라 프레이즈라는 거고요. 새로 사온 것들은 꽃이 저렇게 있고요. 지금 요렇게 작년에 심어놓은 것들은 아직 꽃망울이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뭐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산수국만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수국을 사가지고 오시는 것들은 꽃이 다 이렇게 맺혔어요. 그리고 이 산수국은 일찍 피잖아요. 저는 이제 요거 이제 산수국이 왔는데 일반 수국은 아직도 꽃이 안 맺혀서 이렇게 있어요. 요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구매를 해 오셔가지고 분갈이 어떻게 하나요? 하고 좀 많은 분이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그런데 수국은 특별하게 이렇게 털지 않고 분해서 빼가지고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수국은 대체적으로 잘 자라요. 지금 꽃이 구매하신 것들은 꽃들이 다 맺혀 있잖아요. 그렇게 맺혀 있기 때문에 흙을 털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수국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심어도 잘 자라요. 화분에서도 그렇고 노지에서도 그렇고 빼가지고 그온 포트보다 조금 더큰 분에다가 옮겨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요. 저도 그런 식으로 다 분갈이를 했어요. 포트에서 빼서 큰 분으로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배수 잘 되게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수국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흙에다가 마사 50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특별한 흙은 아니고 뭐 재활용 흙이라도 괜찮고요. 새로 버무리시는 분은, 비비시는 분은 마사 50에 용토 한 40, 용토가 없으면 바틀을 전 추천합니다. 펄라이트 10 정도 넣으셔가지고 배수 잘 되게 하셔서 하시면 물을 매일 주기 때문에 배수만 잘 되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별다르게 뭐 영양을 안 해도 물만 줘도 수국은 참잘 자랍니다. 월동 잘 되고요. 옛날 수국은 깻잎 수국이 있었는데요. 요즘 새로 나오는 품종은 깻잎 수국이 하나도 없어요. 보시게 되면 대가 올라오잖아요. 햇대, 요거 묵은 대잖아요. 여기가 묵은 대인데, 햇대가 올라오면 햇대에서 바로 꽃이 맺혀요. 요즘에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 수국은 깻잎이 수국이 없고요. 묵은 대에서 이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가 올라오면 바로 요렇게 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국,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미니 수국이에요. 요건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샘플로, 이게 농장에 요걸 갔었는데, 올해는 요게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온다는데, 샘플로 나온 미니 목수국이라 그래서, 요게 지금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샘플로 있는 거를 제가 요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거 세 아이 있었는데, 지금 두 아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연락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이거를 미니 목수국인데, 이거를 큰 목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옮기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빼서 이거는 지금 흙이 아마 다른 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펄라이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수국들을 사면은 보통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사 50에 펄라이트 20, 용토 흙을 10만 넣으셔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저는 요거를 여기만 이렇게 이게 흙이 이렇게 그 뿌리가 이렇게 저기 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요것만 바깥에 것만 약간 요렇게 정리해줘서 심어주려고 해요. 그냥 요렇게요. 근데 이가 이 수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국을 사셨어도 요렇게 정리해줘서 그냥 옮겨주시면 됩니다. 빼서 그흙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우암도에서 요번에 온 화분이에요. 화분이 요 화분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어울리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요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자, 요렇게 해갖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배수층을 깔았고요. 배수층 밑에다가 자, 이렇게 중립을 마사를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요거를 심어 줄 건데요. 야생토 100% 야생토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해 주셔도 되고, 토동이 흙 가지고 계시는 분은 토동이 흙에다가 20% 정도 흙을 넣어서 했어요. 20%나 30% 정도 흙을 믹서를 해 주시고요. 저는 요새 이제 재활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재활용 흙에다가 제가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학을 요 정도로 저 반반을 섞어 가지고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새 그거 수국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배수도 잘 되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녹소토에서 잘 자라요, 이 수국이.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야생화흙을 반을 섞어서 요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줄 건데요. 이 화분이 조금 좀 이게 높이가 조금 좀 낮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좀 이거 봐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여기다 심었다가 가을에 제가 여기 좀 덩치가 조금 커지면 옮겨줄까, 내년 봄에 옮겨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심고 있어요. 제가 알맞은 마땅한 화분을 참지를 못해서 그렇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어줄 건데요. 자, 배합한 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게 미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거 있죠? 화분을 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흙은 아무개나 잘 자라요. 이게 배수만 잘 되게 해주시고 물을 매일 주잖아요. 수국이 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100% 야생토에 해주셔도 되고, 비비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비셔도 되고요. 또 영주 우암도의 흙 그 모래에다가 사용하실 때는요, 그거 50에다가 한 20 정도를 저기 저 펄라이트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그 펄라이트가 조금 좀 적게 들었어요. 이런 야생화 수국 심을 정도에는요. 그리고 한 30 정도 흙을 이렇게 저기 혼합하셔가지고 그 흙에다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배합이 딱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생 그 재활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소독을 약간 하셔가지고 그 재활용에다가 조금 좀 맞춰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국 심어 봤는데요. 수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가지고 온 거 어떤 수국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하시고, 수국은 햇볕이 쨍쨍하게 많이 안 들어와도 수국꽃은 잘 핍니다. 수국은 반 그늘에서도 잘 펴요. 해가 많지 않아도 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또 전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해가 들어와야 수국이 또 잘 핍니다요. 자,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고. 참고로 요거는 미니 종이에요. 미니 종인데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요거 저기 요거는 15,000원짜리예요. 요거 15,000원짜리 두 개, 2만원짜리 하나 요렇게 있었는데 2만원짜리 이거보다 더 풍성해요. 그런데 제가 요 15,000원짜리 작은 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샘플로 저기 있는 겁니다요. 판매 영상에는 나가지 않은 그런 수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 분갈이 하면서 수국을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분 옮기기 하면 됩니다요. 그리고 이제 수국 관리는 꽃 지고 요런 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요즘 분갈이 한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수국을 좀 사신 분들이 수국을 어떻게 분갈이 하나요? 다 터나요? 이렇게 자꾸 그 댓글에 많이 달리시네요. 수국도 뭐 목수국도 있고 뭐 그냥 이런 엔드레스 썸머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수국은 오면은 좀 큰 분에다가 옮겨 주셔야 됩니다. 등치보다도 큰 분. 왜냐,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분에다 쓰시게 되면 말릴 수가 있어요. 물 말림을 할 수가 있으면 수국이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한 두 배 정도 되는 큰 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세요. 흙은 뭐 배수만 잘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 잘 자란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분갈이 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흙을 많이 안 털었잖아요. 흙을 많이 안 털었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만 그늘에서 이렇게 휴양시키시고요. 택배로 오신 분들은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휴양을 한 다음에 분갈이 하시기 바랄게요. 바로 하시지 말고요. 자기 환경에 어느 정도 분갈이를 좀 익힌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놔둔 다음에 분갈이 하세요. 막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분갈이 후에 한 다음에는 하루하루 이렇게 분을 다 털지 않았으니까 하루하루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빛이 한 두세 시간 들어오는 그런 장소까지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해놓으니까 또 어울리고 또 예쁘네요. 참고하셔가지고요. 예쁘게 잘 키우셔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또 한번 해봤습니다요.